네, 포항 세이프인드 카페 행동금 분석소의 박현철입니다. 이제 5편으로 이어지는데요. 자, 40km 넘는 포항 카보나드 다이아몬드에 대한 특징을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는 직접 이걸 촬영하기 위한 기술로서 40배짜리 루페에 우리가 보는 색감의 LED 스마트폰으로 도킹을 시키겠습니다. 조심스러운 안 떨어지게 됐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직접 촬영에 들어가는데요. 후면을 분석해 들어가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후면을 보면 특이하게 다리 온 느낌이죠. 우주 탐사 나온 느낌일 겁니다. 네, 초록색도 보이고. 이쪽을 이제 촬영해 보겠습니다.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겠죠. 여기 보시면 수백만 개의 다이아몬드 결정체들로 있고 SiC, 탄화규소와 그 다음에 탄소가 같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이 표면들을 검토해 보다 보면, 그러면 이제 이것을 직접 보죠. 아까 전에 봤던 표면들을 이렇게 쭉 천천히 돌아가면서 관찰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표면이 반짝거리는지를 아실 겁니다. 이걸 사파이어로 가지고 경도 테스트를 해봤고, 사파이가 갈린다는 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규소라고 봤다면 큰코 다치겠죠. 여러 가지 다양한 다결정입니다. 다이아몬드의 생성 과정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뒤집어 볼게요. 이 칼날 한번 보십시오. 칼날 쓴 거. 그냥 킴블라이트가 아니라는 걸 느껴지죠. 이게 보시면 완전 이전 큰 결정체도 보입니다. 이거 보시면 저게 단순 규소가 아니라는 걸알수 있죠. 엄청난 양입니다. 그죠? 거의 90% 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리고 까만색도 역시 조직 구조가 비슷합니다. 이것은 사진으로 다시 또 찍어서 같이 따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촬영하면 화질이 좋고 우리가 보는 색감을 찍을 수 있고 강물의 표면을 여러 가지 구체적 관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포항 카보나드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를 조직 구조를 쉽게 칼라로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일반인들도 볼수 있게. 자, 그럼 놓고 이제 이번에는 조금 더 화질을 좋게 하는 것보다 자, 이제 약두 배로 좀 흔들지 않게 하려면은 하나를 더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건상 약간 떠 있습니다. 다 그렇다고 본드로 붙이려고 하니 본드 붙이면 좋은데 그죠? 지금 규소 아니죠? 그죠? 예,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의 전형적인 다이아몬드죠. 자, 이제 디탈 8배 해가지고 320배로 전형적인 그걸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뒤집어서 특별하게 흥미롭게 좀 차이가 난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네, 그걸 잘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좀 특이했던 거를 보려고 하는데 이것도 한번 관찰해 볼까요? 아까 전에 놔둔 거죠. 여기 있네. 자, 요거. 10이 나왔던 녹색. 그린 다이아몬드입니다. 커팅하면 정말 이쁘겠네요. 아무래도 고정시켜야 되겠네, 움직이는 게. 느껴지죠? 이상, 포항 세이프엔드 카페 앵드금 성분 분석소의 박현철입니다.